안녕하세요, 쭈님들. 마리아주예요. 요즘 구독자분들이 저에게 스시집들을 많이 추천해 주시는데요. 댓글을 보면 항상 그 업장을 검색해 보는데 눈에 띄는 곳이 있더라고요. 김포에 위치한 스시 오마카세 집인데요. 가격이 너무 좋아요. 런치는 15,000원과 25,000원이 준비되어 있고 저녁에는 스시 코스 33,000원, 사시미 코스 55,000원이에요. 아, 그리고 제가 항상 술을 시참하고 다녀서 업장에 술을 가져가도 되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보통은 업장에 술을 가지고 가시면 콜키즈라고 해서 금액을 드리고 술을 마실 수 있어요. 식사 가격에 따라 콜키즈 금액도 다른 편인데요. 만원에서 2만원이 제일 무난한 편이고 비싼 금액대의 업장은 5만원까지 받기도 해요. 참고로 이곳은 콜키즈 금액이 한 병까지는 무료고 두 병부터는 15,000원이라고 하네요. 주문은 같이 온 일행끼리 동일한 가격대로 주문 가능하다고 하고 휴무일은 일요일이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오늘 소개할 곳은 김포의 스시 호시예요. 스시 오마카세 업장치고 내부가 굉장히 넓은 편이었어요. 홀에도 테이블이 있어서 모임하기에도 좋을 것 같고 식사 가격도 부담 없고 콜키즈도 한 병 무료라 그런지 술 한 병 지참해서 혼자 식사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날 제가 7시 반 예약을 하고 갔는데 테이블과 스시 다이에도 거의 만석이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마리아주입니다. 오늘은 김포의 스시 호시 왔어요. 디너 오마카세 시작합니다. 내장이 들어간 전복죽이 먼저 나와요. 이걸 보니 예전에 소개해드린 신사동 김수사가 떠오르는데요. 김수사는 이제 달걀찜이 나오던데 전복죽이 왠지 그리워지네요. 여튼 처음 식사가 좀 빠르게 나오는 편이었어요. 죽을 먹지도 않았는데 다른 음식들까지 먼저 내어주시더라고요. 이거는 가지튀김, 이거는 맑은 된장국이에요. 전복죽은 내장이 들어갔는데 맛있었어요. 점심에는 이것만 단품으로나 포장 판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가지튀김은 흑임자 드레싱을 뿌려서 처음에 상큼하니 입맛을 돋구기 좋았고요. 이 된장국도 단새우 머리를 넣고 끓였는데 맛도 좋고 뜨끈하게 나와서 온도감도 좋았어요. 다음으로는 토마토 샐러드가 나왔는데요. 위에는 양파 절임이에요. 먹기 좋게 껍질이 벗겨서 나오는 걸 보니 이 업장의 세심함이 느껴지네요. 자, 오늘의 와인이에요. 아마 샴페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성비 최고의 샴페인으로 손꼽히는 아이인데요. 앙드레 클로에예요. 옆에 보시면 빈티지라고 해서 포도가 그 해에 생산된 연도가 적혀 있는데요. 이 빈티지가 쓰여 있으면 빈티지 샴페인, 빈티지 와인 라고도 하고 이게 없으면 넘빈티지라고 불러요. 힘찬 기포와 산뜻한 과실향도 좋고 가격에 비해 맛의 깊이가 느껴지는 와인이에요. 아, 참고로 이마트 장터가로 5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이번에는 사시미가 나왔는데요. 광어, 참돔, 광어순으로 3점 나왔어요. 이거는 광어인데요. 사시미 두께감이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숙성이 많이 된 편은 아닌데 적당히 탄력 있으면서 도미 같은 찰진 느낌도 있어요. 광어는 사이즈가 커 보이진 않아서 단맛이 막 많이 느껴지진 않았는데 깨끗하면서 뒤에 은은하게 살짝 단맛이 비치는 게 사시미로 먹기 좋더라고요. 도미도 역시 숙성이 많이 된 편은 아니었는데 아삭하면서 찰진 느낌이 금방 먹었던 광어와 비슷한 식감이에요. 그만큼 광어는 찰지고 도미는 탄력이 있다는 말인데요. 확실히 비교해서 먹으니 광어는 단맛이 좀 돌고 도미는 기름짐이 살짝 느껴져요. 역시나 도미도 썰어놓은 두께감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스시가 기대되더라고요. 이날 준비된 재료를 먼저 보여주시고 이제 스시가 준비되는데요. 첫 점은 참돔이에요. 참돔 안에는 시소를 살짝 넣어주셨는데 아주 살짝만 넣어서 향이 강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곳은 스시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 편이었는데 밥 양도 작고 생선도 얇은 편이라 그런지 밸런스가 좋았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재료가 밥 양에 비해 너무 크거나 이렇게 길게 빼는 스타일은 안 좋아하는데요. 생선을 얇게 썰어내서 밥과 잘 어울리더라고요. 도미는 아까도 말했듯 숙성이 많이 된 편은 아니었는데 대신 사시미가 두껍지 않아서 그런지 식감도 튀지 않고 좋았어요. 아, 그리고 셰프님이 이날 저를 알아보셨나봐요. 저는 젓가락은 오른쪽, 스시는 왼손으로 먹거든요. 근데 이날 젓가락을 제가 오른쪽으로 사용했는데 스시 첫 점을 바로 왼쪽으로 주시더라고요. 미리 알아봐주시고 이런 배려를 해주시니 저도 엄청 기분 좋더라고요. 혹시나 셰프님이 앞으로 저를 알아봐주셔서 왼손으로 스시를 놔주시면 쭈님으로 기억하겠습니다. 이거는 참치 속살을 간장에 절인 아카미 츠케예요. 역시나 스시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 느낌인데요. 그래서인지 식사를 간단하게 가볍게 먹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술을 한잔 곁들이기 좋은 안주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샤리의 온도감이나 초대리도 호불호 없는 느낌이었어요. 온도감은 미지근해서 따뜻한 정도의 중간 온도 정도였고 초대리는 강한 편은 아닌데 살짝 느껴지는 초향과 은은한 단맛이 살짝 느껴져요. 스시를 좋아하시는 분도 스시를 안 드셔보신 분도 다들 호불호 없이 무난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참치 뱃살이에요. 기름기가 많은 부위라 살짝
살짝 불질을 하고 소금을 올려냈어요. 저녁 스시 오마카세가 33,000원인데 구성도 구성이지만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린 점심 15,000원, 저녁 24,000원의 저세상 가성비 스담 스시가 생각이 나는데요. 스담보다는 저녁 식사 가격이 9,000원이 비싼 가격이었지만 인테리어며 분위기도 고급스럽고 저는 개인적으로 스시 완성도나 재료도 더 좋은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 두 곳 다 이 가격으로 스시 오마카세를 준비해주는 것에 감사한 일이죠. 삼치구이가 큰 덩어리로 구워서 나왔어요. 보통 스시집에서는 삼치를 된장에 재워서 구워주시는 곳들이 많은데 소금구이로 깔끔하게 나왔더라고요. 고기 구울 때 이렇게 껍질을 바삭하게 굽는 걸 시어링 한다고 하는데요. 삼치 껍질을 아주 바삭하게 구워내셨더라고요. 보통 삼치살이 좀 퍽퍽할 때가 많은데 이렇게 두꺼운데도 속살은 촉촉하고 맛있게 잘 구워졌네요. 이거는 고등어예요. 식초에 절여낸 초절임 고등어인데요. 5일 숙성을 했다고 해요. 초절임을 아주 살짝만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초향이나 소금간이 나는 듯 안 나는 듯 아주 살짝만 느껴져요. 오히려 등푸른 생선에 거부감이 있으시거나 비린향에 예민하신 분들에게는 좋을 것 같아요. 고등어는 씨알이 크진 않지만 지방기도 적당하고 샤리 맛이나 온도감도 받쳐줘서 맛있었어요. 이번에는 청어예요. 위에는 시소를 살짝 올려냈는데요. 시소향이 강하지 않고 아주 살짝만 나요. 지금 청어가 기름이 없을 때이긴 한데 그래서인지 식감이 양갱처럼 엄청 통통 튀는 느낌이에요. 아지보다 더 탄탄한 느낌인데요. 기름기가 없어서 좀 무미일 수 있는데 시소를 살짝 올려서 향긋함을 더해준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 건 이날 청어의 잔가시들이 느껴져서 식감이 좀 거슬렸는데 칼집을 반대로 넣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아카가이라고 하는 피조개예요. 겨울이 제철이라 요즘 스시집에서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 피조개는 바다내음이라고 하면 향이 좀 강해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세요. 이날 피조개는 그런 향이 거의 없더라고요. 멍게 못 드시는 분들이 보통 이 피조개 향을 싫어하시는데 이날은 그런 향이 거의 안 느껴져서 누구나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레몬을 살짝 뿌리셨는데 상큼함이 조금 느껴지면서 칼집에 넣어서 식감도 오독오독하니 좋았어요. 이거는 키조개 관자예요. 관자를 얇게 썰어서 김으로 감싸주셨는데요. 제가 이날 이 키조개의 스시를 먹자마자 웃음이 좀 났어요. 왠지 예전 회전초밥집이나 뷔페에서 먹던 추억이 떠오르더라고요. 김향이 솔솔 나는 게 키조개 자체는 맛이 강하지 않아서 무난했던 것 같아요. 새우튀김이 나왔는데요. 중간중간 요리들이 나오던데 가격에 비해 구성이 푸짐한 느낌이 들었어요. 스시 자체로는 식사가 좀 부족할 수 있는데 이런 요리들이 다양하게 나와서 좋은 것 같아요. 튀김솜씨나 아까 삼치구이, 전복죽 등 뒷주방에서 나오는 음식들 수준도 좋았는데요. 이 새우튀김은 직접 만들어서 튀겼다고 해요. 튀김옷이 굉장히 바삭하면서 맛있었어요. 이 정도 수준이면 이자카야에서 33,000원 주고 주문하는 새우튀김처럼 튀김솜씨도 훌륭하더라고요. 단새우는 두 마리를 얹어서 김으로 감싸주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단맛 좋은 단새우에 김향이 들어가서 새우맛에 조금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꼬리 부분은 일부러 껍질을 살려놓으셨던데 저는 조금 먹기가 불편했어요. 회전초밥집 가면 이렇게 꼬리에 껍질을 살리고 김을 올려주시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스시 오마카세 집에서는 조금 더 먹기 편하게 손질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무려 금태가 준비가 됐는데요. 껍질에 살짝 불질해서 소금이 올려져 나왔더라고요. 이 금태라는 생선이 궁금하다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제주도의 옥돔이라는 생선 있죠? 옥돔이랑 살짝 비슷한 느낌이에요. 보통 금태에는 이렇게 껍질에 불질을 해주시는 곳이 많은데 그래서인지 기름기도 더 많이 느껴지고 레몬을 살짝 뿌리고 소금을 더했더니 깔끔하니 좋았어요. 저는 이날 금태 정말 맛있게 먹었네요. 안 먹을 줄 알았지? 광어 지느러미도 아까 참치 뱃살처럼 전체적으로 살짝 불질해서 무 오롯이를 올려주셨어요. 얼마 전 스시장에서 내어주셨던 광어 지느러미와 비슷한 비주얼인데요. 밥의 온도감이 계속 유지돼서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아까 나온 참치에 불질하신 거면 금태도 그렇고 재료 하나하나에 테일이 살아있어서 참 마음이 들었어요. 역시 광어 지느러미에는 불질을 해야 식감도 부드러워지고 기름기도 더 올라오는 것 같아요. 불 향도 잘 어울리고 위에 올린 이 무 오롯이 덕분에 느끼함도 잡아주고 좋았어요. 역시 마지막을 알리는 아나고예요. 보통 스시 오마카세 집에서 장어를 맨 마지막에 준비해주시는데요. 뜨겁다고 조심해서 드시라고 말씀해주셨어요. 정말 장어가 뜨끈할 정도의 온도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장어가 이 온도감이 높을 때 먹어야 맛있게 느껴져요. 따끈따끈하니 나와서 맛있게 잘 먹었던 것 같아요. 식사로는 바지락이 들어간 소면이 준비됐어요. 안에 알배추랑 파가 듬뿍 들어가 있어 그런 채소 육수가 우러나면서 굉장히 깔끔하니 맛있었어요. 온도도 뜨끈뜨끈하니 나와서
느껴져서 저는 마지막에 해장하는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달걀로 만든 교쿠인데요. 카스테라처럼 폭신하니 부드럽게 구워냈어요. 디저트로는 녹차 아이스크림이 준비됐고요. 오늘 이렇게 김포 스시호시에서 맛있는 디너 오마카세 잘 먹었습니다. 제가 다녀온 김포의 스시호시는 제가 다녔던 초저가 스시집 중에서도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어요. 지금 오픈한 지 2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재료 구성을 더 알차게 하시고 조금 높은 가격대로 시작을 하셨대요. 그런데 이곳에 시장성이 좀 안 맞으신 것 같다고 금액을 내리시면서 구성도 다시 준비하시기를 1년이 걸렸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지금 이 가격으로 재료 구성이나 맛은 충분히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스시 사이즈가 작아서 그런지 식사가 부족하신 분들에게는 단품 주문이 가능한 스시나 메뉴도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다음에 또 마리아주의 맛있는 미담에서 만나요. 주말 잘 보내세요. 빠이.